아, 이렇게 보러 오는데 지면 어떡하냐. 야, 이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는 없다, 진짜. 참, 인생이 사주팔자 살벌하다, 진짜. 내가 뛰었던 경기 중에 이만큼 잃을 거 많고 중요했던 경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시즌 끝나면 다음 시즌 하면 되잖아. 한국 시리즈 7차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리즈 7차전을 해봤어요. 제일 주목받는 시간이야. 홍구, 그냥 이어 들어가라. 홍구 어느새 저거 즐기는 것 같아요. 저거만 기다리고 있어. 웃고 있다. 슬라이트 치겠습니다. 잘한다 이제. 아, 게임 31. 아씨. 아, 오늘 진짜 다 중요하다 진짜. 몬스터즈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대한야구 올스타와 최강 몬스터즈의 시즌 마지막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선우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에 땀이 나면서 오프닝 해보기는 정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고요. 모든 것이 걸려있는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네, 정말 뭐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 잘할 거고요. 오늘은 질 수 없어요. 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22승 9패가 되면서 7할 승률을 사수하게 되고요. 만약 패하게 되면 21승 10패, 결국 7할 승률을 사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직관 경기로 열리기 때문에 이 팬들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리하게 될 대학야구 올스타, 아, 쉽지 않습니다. 42개의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한 명을 보냈고요. 이 선수들 42명이 모두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네, 선수들 실력에 맞게 좋은 플레이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원아, 사람 만들어서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처음에? 네. 어떻게 이래 된 거 재밌게 해야지.
진구를 하죠. 정말 은퇴를 하고 야구를 정말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많은 생각과 좀 울컥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팬들이 없는 야구는 국룰일 뿐이거든요. 사랑도 받고 응원도 받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이런 느낌. 마음이 떨린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국민의례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국가는 뮤지컬 배우 박용태 씨가 제창하겠습니다. 애국자 대상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혼자 공연 중이시네요. 공연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최강의 야구 찐팬으로서 애국자 선호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박은태라고 합니다. 최강야구 찐팬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팀의 멋진 경기를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애국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뮤지컬 배우 박은태님의 애국가였습니다.